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12월 12일 군사반란, 5.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,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지 23년 만의 일입니다. 두 차례의 재판 연기 신청에 관할지 이전 신청도 모자라 광주까지는 멀어서 재판받으러 못 가겠다, 독감이 심하다,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며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거부해오더니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마지못해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듯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에게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합니다. 전두환 씨는 지난 39년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. 특히 문제가 된 회고록을 통해서는 5.18 광주민자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화려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었고 이제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입니다. 전두환 씨는 지난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여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.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